자, 오늘 간만에 게임 방송 진행합니다. 마녀의 집이라는 쯔꾸루 게임 리메이크 버전이고요. 우리 비오님께서 선물해 주신 게임입니다. 정식으로 한글화가 진행이 된 게임이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이도를 선택해 주세요. 게임 도중 난이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게임 오버 이후 그 직전부터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게임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이지. 남자라면 원래 이지죠. 게임 오버 이후 타이틀로 돌아옵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단은 노멀? 그래도 저장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일단은 노멀? 를 한번 해봐야 되나?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해보겠습니다. 이동. Z가 조사. X가 메뉴. Shift가 달리기. 아니, 이런 신박한 질문이.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이 마녀의 집인 거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일어났어? 인간이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검은 고양이가 뭔가 저장인가 보죠? 그래픽이 지금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원작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괜찮네. 그래픽이 되게 상향됐다고 들었거든요. 공략법 말하지 마세요. 녹슨 날붙이가 떨어져 있다. 가져간다. 마체테를 얻었다. 아이템은 자동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그럴리가. 개 중에는 지니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아이템의 설명문을. 뭐야? 아, 풀이나 가지 따위를 자른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장미를 자른다. 억세서 잘리지 않는다. 억세다니. 아까 편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읽는다. 놀러가는 건 상관없다만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말렴. 빨리 돌아오도록 하고. 아빠가 그거를 굳이 편지로 보내셨나? 장미를 자른다. 됐어. 지나갈 수 있게 됐다. 부서져 버렸다. 타이머가 아니라 현재 시간입니다. 위에 있는 건. 저 빼버릴까? 아, 근데 또. 어? 부서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무서울 정도로 거대한 그 장미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 아까 거기랑 똑같은 장소 같은데? 어? 여긴가? 어? 고양이가 또 있어 여기. 오! 어라? 왜 그래? 꽃이 출구를 막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어차피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피. 이게 뭐야?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마녀의 집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렇게 어이없이 끝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다른 길이 있나? 명작 게임이네. 스트레스 없이 그냥 5분 만에 게임을. 저 밟으면 안 된다는 소리. 내 방으로 오렴. 방이 어딘데 이 자식아? 어? 안녕? 재미있어 보여서 따라왔어. 그런데 지금 어디서 나온 거야? 헐, 소름! 여긴 벽이었다니! 나는 벽 속에 들어갔다 온 거라니! 가위, 가지가 안다. 사슬로 묶여 있다. 문이 잠겨 있다. 오오오 고물 바구니에 바구니 있잖아. 뭐여 봐요, 마녀의 집 뭐야? 커다란 괴종 시계가 있다. 시계 바늘이 꾸준히 시간을 알리고 있다. 곰곰곰. 곰인형을 가져간다. 가져가려는 듯 선물 상자를 떨어뜨렸어. 끝이야? 집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열어볼 것. 지금 집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게 아니야? 마녀의 일기. 읽는다. 나는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는다.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아, 마녀가 박이할 마음은 아닌가 보다.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 좀 어린 마녀네요. 여기다 이제 고물 넣으면 되겠지? 손발이 걸려서 바구니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손발을 잘라야지. 오, 소름. 저장하고. 노린 거 아닙니까, 일부러. 이거 그거네. 마트네. 여기 마트였네. 마녀의 집이 아니라. 마트에서 그 포장할 때 가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저렇게 사슬로, 쇠사슬로 이런 거. 손발을 잘라낸다. 고민형의 손발을 잘라냈다. 피! 피라니! 오! 어? 이거 못해? 아, 못하네.
네, 직접 낸 소리입니다. 고민영의 몸통을 바구니 안에 밀어넣었다.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 따라오는데? 어, 깨졌어. 이거 뭔데? 뭔데 저거? 아, 다시 잘라야 되잖아. 자르지 말아볼까? 아니야, 잘라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선택지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다 막혀있고. 저장해. 다시 가. 다시 붙일 수 있나? 더 자르면 곰이 아니게 된다. 더 자르면 곰이 아니게 된다. 맞는 말이죠. 어서 오세요. 몸통 밀어넣었다. 안 쫓아와? 안 쫓았나? 한 번만 피하면 되는구나. 아니, 이 쉬운 거. 어, 뭐야? 방금 뭐였어? 고민영의 손발이 떨어져 있다. 가져간다.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싫은데? 요리사는 바빠. 손을 빌려주도록. 고민영이 손? 그것인가? 안은 그을음으로 가득할 뿐 아무것도 없다. 오오오 말을 건다. 아, 바쁘다 바빠. 손을 빌려준다. 아, 고마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팔을 붙잡혔다. 도마위로 손목이 끌려갔다. 설마. 마침 손이 부족했던 참이야. 그 손이 이 손이야? 야야 야, 에이 야이 아유 진짜. 야, 그런 식으로 해라. 진짜. 야, 고민형 손인 줄 알았잖아. 말장난을 이런 식으로 하네. 그냥 이지로 할걸 그랬나? 귀찮네. 했던 거 또 하려니까. 독이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지? 머리뼈를 본뜬 그릇에 이상한 색의 수프가 들어있다. 야,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오, 문이 생겼어. 정말이지, 깜짝 놀랐잖아.
이상한 곳에 튀어나오지 말아주라고. 저장해주라고. 손은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귀족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는다. 옛날 이야기지만 지배계층이나 부유층 사람들은 은재식기를 즐겨 썼다고 한다. 관리가 힘든 은재식기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세간에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은식기는 독에 반응하여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사의 방지에도 도움이 되었다. 오케이 말이 동지. 야, 은식기. 은식기, 이식기, 은식기. 은식기를 찾으라. 은식기. 야, 여기다가 그러면 마셔보면 죽는 거 뻔하지 뭘 그걸 해봐요. 소지품을 여기서 곰의 손발을 준다로. 아, 고마워. 마침 손이 부족했던 참이야. 단내로 이걸 줄게. 은 열쇠를 얻었다. 그렇지. 똑똑 박사 왓서비. 예, 맞아요. 스팀에 있는 게임입니다. 소지품, 은 열쇠. 열쇠를 수프에 넣어야지. 잠깐만, 그릇을 두드려 볼까? 좋은 소리가 난다. 좋은 소리가 난다. 왜 있는 거야 이 선택지는. 어서 오세요. 수프 안에 넣은 열쇠가 검게 변색되었다.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으이! 우와, 이런 사방에 곳곳에 나를 죽이려는 것들이. 기다려! 기다려 안젤리나. 오, 저장이요. 고양이 장식이 있다. 장난이야. 농담도.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건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제 뭐 다 파악해버렸죠. 나무통 중에 색깔이 다른 게 하나 있죠. 그렇죠. 파악이 다 돼버렸죠. 모든 건 모든 건 이제 파악이 돼버렸죠. 나 거미는 눈이 나빠. 색은 구분할 수 없겠지. 있지라고. 금색 날개에 나비가 걸려있다. 가지간다. 베베의 타로 이야기님 후원 발사 뾰뾰 하시면서 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생일이 감사 싱쿵. 고맙습니다. 안 끝났어. 네, 지금 후원 받으려고 잠깐 쉰 거예요. 걱정을 하덜 말아. 아, 네, 여기서 왔구나. 자, 그러면 저기에 나비를 대체할 거를 찾으면 되잖아. 나비를 구해라. 그러니까 저기부터 가는 게 아니었어. 마녀의 집이라는 제목이 책이 있다. 마녀의 집은 마녀의 힘에 의해서 모습을 바꾼다. 책이 이게 다야? 마녀의 집의 문은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다. 무언가가 열쇠가 되어 있다. 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쪽지 아닙니까? 웃긴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부자가 커다란 보물을 손수레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숲속에서 부서지고 말았지만 때마침 사냥꾼과 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요.
부자는 사냥꾼에게 손수레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냥꾼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요. 부자는 다른 수레를 부르러 갔는데 그 사이 사냥꾼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요. 이윽고 밤이 되었고 사냥꾼은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요. 그래서 사냥꾼은 개에게 손수레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요. 부자가 돌아오자 개가 손수레를 지키고 있는 걸 본 부자는 사냥꾼에게 보상으로 줄 생각으로 개의 입에 은화를 물려주었습니다요. 개는 집까지 달려가 사냥꾼에게 은화를 건네주었습니다요. 그것을 본 사냥꾼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요. 손수레를 지키라고 했는데 넌 거기서 은화를 훔쳐갔구나. 사냥꾼은 개를 죽이고 말았습니다요. 웃어? 이게 웃겨? 야, 야, 너 인성 문제 있어? 야, 너는 4번 의자는 개인주의야. 오련엔 낡은 신문기사가 끼워져 있다. 5월 5일 땡땡땡에서 땡땡씨의 집이 전소. 불탄 집에서 땡땡씨와 부인 땡땡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찔린 흔적이 있어 누군가가 두 사람을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건 후 땡땡씨의 외동딸인 앨런 당시 7세 행방불명이 되어 경찰은 깜짝스. 오유 뭐 있어? 오, 웬 소녀가 있어. 보이지 않는 누군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봤자 넌 끔살이야. 오. 벽에 빨간 무언가가 잔뜩 칠해져 있다. 어떡하지? 말을 걸어 말어. 저장하고 와서 말 걸어볼게. 나 저장했어. 이제 짱짱맨이야. 아, 책 정리가 잘 안 돼. 뭔가 묶을 만한 게 없으려나? 밧줄. 나 밧줄 어디 갔지? 아, 밧줄 거기 있지. 기다리. 딱 기다리. 여기서 밧줄만 가져가면 돼. 저 나비는 손대지 마. 죽어. 머리통 물려줘. 네, 너 움직일 줄 알았어. 조금 움직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기분 탓이겠지? 자, 밧줄. 아, 걔가 치는 거야? 고마워, 이거 줄게. 읽으면 죽는 책을 얻었다. 야, 지금 뭐야? 고맙다고 준 게 읽으면 죽는 책이라니. 걔 어디 갔니? 어, 잠깐만. 아까 색을 모른다고 했잖아, 거미는. 그러면 나비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 나비야, 우쭈쭈 검은 나비야. 검은 나비를 가져간다 없냐? 아이, 나비 금나비를 구하고 검은 나비를 대체하려고 했지. 오, 여기 있다. 요거 가지고 되겠다. 가져간다. 아, 또 열리지 않는다. 어? 깨졌어. 인간의 머리 같은 것이 들어있다. 유리에 금이가 있다. 어, 여기다 꽂으면 되겠다. 읽으면 죽는 채. 어, 아, 읽지 않는다. 책을 꽂는다. 읽으면 죽을 거잖아. 그지? 난 다 알아. 뭐야?
야, 왜 애들이 죄다 나를 밟아 죽이냐. 어서 오세요. 환장하겠네. 잠깐만. 어디냐? 아, 나 또 저장 안 했지. 아, 그냥 이지 할 걸. 적당한 긴장감 필요 없는데. 어, 그 나비를 바로 가져가면 죽어요. 아까 죽었어요. 맞죠? 아, 그거 치는 거야? 아니? 재수 없어. 아니, 밧줄을 주는데 왜 읽으면 죽는 책을 주냐고. 저장. 아니, 저장이 필수인 건 아는데 이렇게까지 수시로 해야 되냐고. 어? 순간 눈을 뜨고 이쪽을 본 것 같은 기분. 아까 얘가 날 쫓아온 거구나, 그러면? 그러네. 그러면 잠깐 동선을 파악해야 해. 여기서 얘가 날 쫓아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도망가야겠네? 읽어볼까? 잠깐만. 읽으면 어떻게 죽나 한번 볼까? 나 너무 보고 싶어 지금. 잠깐만. 읽으면 어떻게 죽는지 기다려봐. 눈이 빨개졌어. 우와, 대박. 와, 그냥 읽자마자 픽 죽는 게 아니라 연출이 있네. 대박. 눈이 점점 빨개지다가 피눈물 흘리면서 죽었어. 와, 좀 지렸다. 읽으면 죽는 책. 꽂는다. 나가. 됐어. 가져간다. 얻었다. 아, 다둥맘님 어서오세요. 저장. 지겹다, 지겨워. 분 단위로 저장해야 되는구만. 나비를 가져가고 나비 모형을 걸어두고. 완벽하잖아. 나비는 손에서 날아올라 벽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갔다. 벽을 통과했다고? 좋겠다. 나도 통과하고 싶다. 어서오세요. 아, 저장.
없어 없어 없어. 고양이 없어졌어. 어. 우와, 여기 올라갈 수 있다고? 와, 이 디테일. 여기다. 안녕. 오, 피. 벽에 빨간 무언가가 잔뜩 칠해져 있다. 응? 닌자인가? 도서관 문이 열려 있다고요? 뭐 가봐야 돼? 아까 갔다 왔잖아. 줄이 필요한 게 이거였어? 뭐야, 책을 묶는 게 아니었어? 오, 깜짝이야. 피. 와. 발바지롱. 오, 안 죽네 이번엔. 게임에 지도는 없는 것 같은데? 찾아. 은근히 그 도트로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 맞. 방심하지 말라고. 은근히 도트로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 표현한 것 같은데 분위기를. 아까 그거 굳이 또 안 봐도 되겠지? 헤헤헤. 야, 이거는 뭔데? 장난하냐고, 장난 똥 때리냐고. 어서 오세요. 피지컬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이 쉬운 걸 이 쉬운 걸 몇 회 만에 지나온 거야. 안녕. 그러고 보니 이 집 말이야 마녀의 집이다. 알고 있었어? 아, 그래. 뭐야. 어, 개구리야. 끄덕인다.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나는 개구리에 빙의되는 줄 알았네. 퓨전되는 줄 알았네. 화려한 당근 단검이 나를 감싸네. 문이 잠겨 있다. 어? 개구리야. 다리를 본다. 한쪽 다리만큼의 공간밖에 없다. 체중을 실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지겠다. 그러겠지. 다리 너머를 본다. 레버 같은 것이 보인다. 그렇다면 개구리야. 개구리야. 가라 개굴문. 귀여워.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좋아. 아, 역시.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야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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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개구리는 최고야. 대칭으로 만들어라. 네가 해라. 그림 밑에 스위치가 있다. 누른다. 응? 우와, 누르니까 길이 생겼어.
누른다. 응? 누른다. 이걸로 할까? 오케이. 이러면 대칭이 되지. 대칭이 됐고, 개구리야 됐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오? 가져간다.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됐고, 이 케이크를 어떻게 하지? 식기류가 좌우 대칭으로 늘어서 있다. 케이크가 한 접시 남아 있다. 케이크가 있었구나. 됐어. 완벽해. 아니야? 뭐가 잘못됐죠? 아, 상자. 그러네.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데? 배열을 바꾼다. 배열을 바꾼다. 된 거 아니야? 된 거 같은데? 또 있어?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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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를 어떻게 해야 돼? 나 종이 없는데? 뭐가 있었나? 편지? 아닌데? 아, 잠깐만. 이게 다르구나. 나한테 힌트 주지 마. 안 되는데? 종이를 뗄 수가 있나? 아, 뭐야? 아까 이거 안 떴어. 와, 억울해. 와. 선반의 밑에 건 박스 모양 아니지요. 다른 게 다 대칭이 돼야 저걸 뗄 수 있구나. 어, 개구리야. 가자. 그래, 잘했어. 너도 가자. 돈 아니냐? 문이 열렸다. 다음 문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문을 지날 때까지 한눈을 팔면 안 돼. 아빠도 엄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였다. 설마! 아, 저기 여기 아니구나. 죽였다 아니야? 그때부터 계속 이 집에 있어. 야, 저거 엄마도 아빠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죽였다. 난 저 욕인 줄 알았거든. 사랑해주지 않아서 주옥 같았다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X가 하나잖아. 한눈 팔지 말라 했는데? 야, 근데 나 저장...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뭐야?
금방 해, 금방 해. 기다려, 기다려. 금방 하니까. 응. 금방 한다니까. 어? 오빠 믿지? 금방 해. 오빠가 다 해줄게. 어서 오세요. 아, 어디까지 가니?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장을 먼저 가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된 거지. 낸들 그러고 싶었겠어요.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두려울 수 없는가. 아주 쉽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떼어내면 문이 열리지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 깨고락지를 데리고 다시 나갑니다. 저장을 해야지요. 예? 네? 아시겠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야 안전한 겁니다. 이 짓거리를 또 안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갑니다 이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긴 또 한눈 팔지 말아야겠지? 일단은 녀석은 굶주려 있다. 우와! 우와! 어, 이거 뭐야? 다시 여기로 왔어. 역시 마녀의 집 클라스. 와,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다 페이크였던 거야. 큰일 날 뻔했네. 문 너머에 무언가 있다. 문을 아야야야. 정말로? 정말로? 길을 댄다. 거대한 무언가가 땅을 키는 소리가 난다. 문을 본다. 문에는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의 엿보기 창이 있다. 엿보기 창으로 본다. 미끄럽고 축축하고 검게 빛나는 비늘이 보인다. 굶주려 있다. 그렇다면 잠깐만. 굶주려 있다. 내가 또 다 계획이 있지. 계획은 없었다. 뭐까지 가네. 굶주려 있다며. 아, 뭐까지 가네. 설마. 설마 우리 깨구락지. 아. 아, 우리 깨구락지. 안 돼. 깨구락지야. 사랑해서 썼었다. 개구리는 겁에 질린 기색이다. 역시 그만둔다. 그런데 킹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게임 진행이 되질 않는걸? 들어가 이 자식아. 다음 생에 용으로 태어날 거야.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 문을 연다.
맡고 살짝 비린내가 난다. 어떡할 거야 근데? 어차피 문 열면 죽을 거고. 아 은효님 어서오세요. 3,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궁. 야야 너 여기서 고양이 이상인 척 하고 있냐? 고양이 석상이 있다. 장난이야. 무시하지 말아줘. 무시하고 지나가려 그래. 다시 돌아가 보라고요? 왜? 돌아가면 개구리가 나 잡아먹나? 뭐야? 어? 다시 멀쩡해. 또 멀쩡해. 뭐지? 뭐? 신기방기? 개구리가 환생 중이었던 거지. 뭐냐 얘는? 머리가 움직인 것 같은 기분 탓이다. 한쪽 눈을 감는 게 좋아. 어떻게 감는데? 오 이거 뭐야? 닫힌 눈이 벽에 그려져 있다. 크게 벌린 입이 그려져 있다. 기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한쪽 눈을 감는 게 좋다 했잖아. 그러면 어? 잠깐만. 한쪽 눈을 감은 건 없는 거야? 둘 다 감겨져 있는데? 한쪽 눈만 감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페이크잖아 지금 다. 뭐야? 한쪽 눈만 감은 건 어디 있는데? 일단 중간으로 들어가 보자. 나아 간다. 나아 갔다. 아 그러면 감은 눈과 뜬 눈 사이에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 왠지 느낌적인 느낌상. 나 삐리 왔어. 삐리 딱 왔어. 어차피 지금 감은 눈 감은 눈 뜬 눈이잖아요. 여기에 그렇지. 대박 사건. 아 완전 천재잖아.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나만 이제 안 건 아니겠지? 내가 알던 마녀의 집이랑 좀 다르네. 업데이트했나? 저 채팅을 입덧했나로 들어봐가지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 그럴 뻔했잖아. 예, 네, 이건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울려라.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울려라. 장난감 총을 가진 병정 인형이 있다. 눈동자 연구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눈동자의 색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특히 이 지방의 여성 눈동자의 색에 대해서 이하의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녀들은 머리색에 따라 눈동자 색이 다르다. 아 뭐야? 머리색은 은색, 검정, 금색, 빨강 네 종류이며 눈동자의 색은 갈색, 녹색, 파랑, 빨강 네 종류이다. 은발의 여성은 빨간 눈동자이고 갈색 눈동자의 여성은 금발이거나 적발 중 하나다. 다 이해하셨죠? 다 머릿속에 넣어두셨죠? 저장. 다 이렇게 저장하는 거야. 자 네가 칠 필요는 없다.
운이 잠겨있다. 내가 뛸 필요는 없다고? 내가 치면 죽는다는 소리긴가? 웃지라고. 오, 쟤 또 있어. 악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다. 악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는데 파란 눈에 파랑 눈동자의 머리 색깔 같은 건 없는데. 12 카드에는 여왕의 그림이, 13개 카드에는 왕의 그림이 그렸다. 12 카드, 13 카드. 계세요. 겁나 좋은 소리가 났어. 계세요. 별로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았어. 별로. 오, 얘가 아주 품질이 좋은 호박이에요. 여기 뭐가 있다. 은발의 여성은 빨간 눈동자야. 그럼 얘는 아니야. 갈색의 눈동자는 금발이거나 적발 중 하나야. 그럼 얘 아니야? 뭐야? 얘를 갖다 옮기나? 어떡하는 거지? 열리지 않는다. 내 소지품에 뭐가 있나? 없는데. 어서 오세요. 아까 흑발은 없었어. 일단 다른 데도 가보겠습니다. 오. 거울에는 녹색의 눈동자의 소녀가 비친다. 나잖아. 녹색의 눈동자. 녹색인데 내가 지금 금발이잖아. 아, 헷갈려. 오르골은 12로 울려라? 그럼 여왕인데 12는? 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마녀일기 읽는다. 이후로 모두 이 집에 놀러온 친구들을 죽였어. 이 집이 모두 먹어버렸대. 그래도 아직 부족하대. 어서오세요. 12는 여왕인데. 여자. 허라.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게지요? 긴이 나갔네. 아, 차근차근 보자. 일단 쳐볼까? 미쳤나봐. 악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다. 악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다. 파란 눈이 보고 있다. 어찌라는 걸까?
딴따단딴 딴딴 따라따라단딴. 어? 뭐야? 열리네? 계속 치니까 열려버리네? 나는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인가?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기도 하다. 관종?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기도 하다? 중2병? 이 남자나 여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태양, 모래, 새. 찍지 뭐. 일단 여성으로 찍어봅니다. 오답. 우와, 쫓겨났죠. 뭐야, 어쩌라고. 어? 응? 아, 이렇게 하는 거야? 태양이며 모래이며 새이기도 하다. 시계, 난 시계를 하겠다. 예. Yeah. 시계에서 대엽이 떨어졌다. 나는 남자 여자 중인 줄 알았는데, 이 넷 중에 하나였던 거야. 사지선다였어. 그리고 태엽을, 아, 여왕의 태엽이니까 거기서 일단은 태엽을 먼저 돌리면 되겠네요. 오르골에 12로 돌리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됐어. 여기는 울렸어. 아, 소리 좋다. 잠시 모두 오르골 소리 좀 듣고 계세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최인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똥 안 쌌어요. 쉬는 걸 뭐야.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몰래 온 후원이 있었어요. 심쿵! 돌아온 지금이니. 돌아온 지금이니. 지크님, 감사합니다. 오르골 소리가 들리더니 시가 마려워졌어요. 그래서 쉬르골이구나. 돌아온 지금이니. 어? 뭐야? 뭔데? 저장해야지.
이 병정은 뭘까? 그리고 이게 뭘까? 파랑. 은발의 여성은 빨강. 갈색은 금발이거나 적발. 갈색 눈동자가 적발이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금발이잖아요. 금발인데 내가 녹색이잖아. 그러니까 녹색 아니고 갈색 눈동자의 여성은 적발이야. 은발의 여성은 빨간 눈동자고. 뭐라는 거야? 어, 머리가 아파. 악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대. 어? 그러면 그럼 얘인가? 아니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 이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어? 어? 응? 응? 뭐지? 이 의자를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아, 의자를 가져가서 밑에까지 가져갈 수 있나? 못 가져가잖아. 그러면 의자를 시계 앞에 놓고. 어, 그렇지. 뭐야? 짠 짜자자자 짠 짜잔. 뒤에서 봐도 없고요. 옆에서 봐도 없고요. 그러면 이 의자를 뭔가 이용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무서워요? 아,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뭐지? 나갔다 와도 의자가 지금 이제 안 움직여. 더 이상 뭐지? 시계는 움직이질 않고 아무것도 없고 의자도 더 이상 안 움직이고. 뭐 해야 되지? 그냥 싸돌아 댕겨야 되나 진짜? 어, 카드도 없어졌네. 너 싸돌아 댕겨도 뭐 볼 게 없는데? 오르고글은 열심히 곡을 연주하고 있어요. 얘가 뭘 뜻하는 걸까?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저장. 그림이 보고 있는 방향의 벽이 이쪽이라서 까맣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보는 방향이요? 여기? 여기? 헐. 지금 알고 스포하신 거 아니시죠?
우선지를 얻었는데요. 야, 그림이 되어버렸다.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냥 생각하신 거죠? 그러리라 믿어봅니다. 난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야, 열리지 않으면... 이런 게임은 가끔 까만 부분에 뭐가 있어요? 아, 처음 알았네. 아, 그게 힌트였구나. 보고 있다라는 게. 그림을 부숴라! 그죠? 아, 그러니까 보고 있다. 아까 여기서 아, 보고 있다. 오케이, 이해했어 이제. 오키도키요. 깜짝스. 자, 됐어. 오선지. 놓기만 해. 오오오. 피아노가 제멋대로 연주를 시작했다. 꽃병이 흔들리며 테이블을 비틀었다. 왕이 테이블을 얻었다. 아, 또 이거 잠깐 들어봐야겠네. 부금이 너무 좋아, 그죠? 이제 여기 어, 뭐야? 여기 누구 있어, 여기? 누구 있었어, 방금? 어, 여기도 누구 있어? 이 집이 먹어버린 사람들인가 보다. 왕의 태엽. 아니었다. 태엽을 어디다... 아, 괴종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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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계를 울리는 거지. 깜짝이야. 야, 너 우와. 야. 이런 식으로? 와, 나는 오히려 아까 쫓아올 때보다 지금이 방금이 더 깜짝 놀랐어. 와. 그렇지. 시계바늘이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냈다. 됐어. 후. 주저앉아 버렸어. 문이 열렸다. 기다려. 저장하고 올게. 무서워. 저장해야 돼. 뭐야? 여성의 속성이 흐느끼고 있다. 말 걸어봐. 저장했으니까. 내 반지 어디에도 없네. 바로 부셔버리고요. 아픈 건 싫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문이 잠겨있다. 내 반지. 마녀 사춘기 오지게 왔어. 뭐가 불이 붙지 않는다. 뭐가 있을까? 막 여기 찾아보게 돼 이제. 이제 막 이런 데 보게 되잖아.
뭐지요? 아닌데? 바뀐가? 어? 난로가 있다. 들여다본다. 잘 보니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고 그 아래로 철사다리가 걸려있다. 야, 지금 게임방송인데 500분이 넘게 계신 거예요? 와, 성공했다. 게임 방송에서 500분이면 성공한 거 아니야? 본방이 아닌데? 깜짝이야. 어휴. 여자 석고상이 있다. 남자. 야, 아까 왔던 데인데? 연다. 냄비에 불 위에 있다. 끈다. 냄새를 맡는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열면 죽지 않을까? 행주로 뚜껑을 잡아 열었다. 어? 나 방금 바퀴벌레 잡았어. 진짜 동물의 숲인데? 도저히 맨손으로 만질 수가 없다. 열리지 않는다. 으! 깜짝이야. 이게 뭐야? 갈비뼈 틈 사이에 젓가락이 박혀있다. 쇠젓가락. 무언가가 젓가락에 걸렸다. 돼지의 반지를 얻었다. 창문에 누가 날 쳐다보는데? 계세요? 니슈?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네? 네? 뭐지? 여기 가면 되나? 어? 어쩌려고요? 어떡하라고? 얘한테 젓가락 대신에 얘한테 반지를 꽂아줘야 되나? 돼지, 이 돼지야! 반응이 없는데요? 쇠젓가락을 다시 꽂아줘야 되나? 갈비뼈 사이라 그랬잖아. 네? 역시 그랬었던 것이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어? 뭐야? 빨리 들어가! 야! 왜 안 들어가? 아!
왜 안 들어가는데? 뭔데? 아니지, 여기 아니지. 여기 맞나? 맞죠? 헷갈리네. 아니, 세이브를 할 공간이 없었어요. 이 돼지야. 내 반지. 여기서 저장. 아, 귀찮아. 뭐야, 야, 목도 부러졌어. 발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쟤는 왜?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장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자, 가자. 불을 끄고 염. 뚜껑을 열고 염. 문을 열고 염. 와, 여기는 뛰지도 못해 끈적거려서. 젓가락을 빼고 염. 아, 이제 더 이상 왕을 지킬 필요가 없어서 그런다. 아, 그러면 이제 노후를 보장해줘야지. 냄비 속을 살펴보고 용. 세이브 횟수 제한. 그런 게임은 하면 안 돼요. 그런 게임을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야. 무슨 세이브를 횟수 제한을 걸어. 깔비뼈. 여긴 계속 안 열리겠지? 이 다음이 문제잖아, 이제. 여기서 어떡하라는 거야? 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쉬운 거였다고? 참나. 아까는 왜 안 들어가셨지? 병병이 왜 여기 와 있냐? 자, 이제 이 돼지야. 돼지 반지를 주고 이건 고마워. 그래도 고마움을 아는 아이군요. 창문 밖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어디서 깨진 거야? 깜짝스. 우와, 막아줬어. 오, 수호신이었어. 요, 조금 감동인걸? 인형을 오독하라고요. 자기 색깔에 놓는 건가? 자기 색깔에 놓는 건가 보다. 가져간다. 어, 얘 방금 무슨 색이었지? 아, 야,
너 일단 나와야지. 그러면 잠깐만, 얘가 일단 나와야 돼. 너 일단 나오고 너를 여기에 놓고 여기 놓고 원래 자리에 놓고 아우 왜 이렇게 목이 칼칼하냐. 우와, 문 열 때 다 돌아보는 거 봤어요? 뭐지? 설마 엔딩각? 안녕? 여기가 마지막 층인가 봐. 야, 커피도 마시네. 어, 생강차 마셨냐? 안녕. 꽃도 말을 하네. 커다란 괴종 시계가 있다. 시계 바늘이 꾸준한 시간을 알리고 있다. 만진다. 만질. 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 아니요, 게임 BJ 아닙니다. 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아, 수다쟁이 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그녀들은 아름답고 수다스럽다. 그녀들의 특징을 여기에 적어놓는다. 하얀 꽃은 이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다. 비가 오는 때엔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난다. 빨간 풀은 만물 박사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니 이야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유, 또 이거 다 외워야 돼? 노란 꽃은 사랑스럽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 가루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어? 빨간 풀은 만물 박사이다. 아, 홍연아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싱쿵! 빨간 풀은 언제나 거짓말을 한대. 어.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 하얀 풀은, 하얀 꽃은 가장 아름답다. 비가 오면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난다. 뭐야? 이게 다야? 초록색 식물이 길을 막고 있다. 못 나가. 원래 라디오 채널 운영해서 그런지 글 같은 거 정말 잘 읽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제 게임 채널 여러분, 왓썹 게임 채널을 가시면 예, 제가 또 풀 더빙한 아주 재밌는 게임들이 많아요. 한 번씩 꼭 예, 왓썹의 게임 채널 가보셔서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습니다. 아주. 약을, 너 약 갖고 있어? 침을 뱉었다. 야, 넌 인성 문제 있어? 야, 문을 열어준다. 상태를 살펴본다. 열어줘. 아, 안 열리네. 어, 이건 또 뭐야? 빨간 풀들이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다. 뭔 얘기하는데?
아 잠깐만, 아까 하얀 꽃, 얘는 뭐 별 얘기 없었잖아. 노란 꽃 여기 있다. 노란 꽃. 이렇게 또 짜증나는 게 없다니까. 그 애만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아름다울 텐데. 그렇지. 어머, 당신 꽤 굵은 팔을 가지고 있네요. 누가 그 애 좀 죽여주지 않으려나? 그렇게 해준다면 그래, 우리 머리 위에 나는 가루를 조금이지만 나누어줄 텐데. 뭔가를 죽여야 되는 상황. 머리뼈가 떨어져 있다. 머리뼈는 왜? 하얀 꽃을 죽여야 되는 거야? 아름다워서? 여자애가 놀러왔다. 금발을 길게 따온 귀여운 여자애가. 나잖아. 잠깐만. 멍 때리다가. 우와, 이거 나잖아. 꽃을 죽이면 너도 죽어. 아, 그럼 죽이면 안 되잖아. 아, 이거 건드리면 죽어. 야, 꽃을 죽이면 너도 죽어가 아니라 꽃을, 아니 저기 뭐야, 시계를 만지면 너도 죽어야. 일단 세이브. 안녕. 죽인다. 안녕.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진행상 머리뼈를 던져. 던지네. 머리뼈로 뭘 해야 되지? 약을. 그러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것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꽃을 죽이는 방법을 듣고 싶어서 왔어? 얘네 거짓말쟁이를 했잖아. 세 개의 방법 중 하나라도 올바른 살해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꽃을 죽이는 건 그만두렴. 세 개의 방법 중 하나가 있단 소리야, 그럼. 뽑는 방법, 꺾는 방법, 둘 다 올바른 죽이는 법. 뽑거나 꺾으면 안 돼. 뽑거나 꺾으면 안 돼요. 뜯는 방법 중, 그럼 뜯는 거네. 뜯는 거. 뜯어야 돼. 오, 이거 뭐야? 머리뼈를 왜 이렇게 자꾸 주니? 뜯는 건 하얀 꽃밖에 못 뜯는 거야? 뜯는다. 잠깐만요. 혹시 요거 위에 거? 아, 쟤밖에 안 되나 봐, 진짜. 세이브, 예, 일단 세이브 하고. 하얀 꽃만 뜯을 수 있나 봐. 어, 여기 있구나. 뜯는다. 예? 뭐라고요? 아! 아, 꽃을 죽이면 나도 죽는 거니까 맞네. 아니야, 꽃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 했잖아. 이건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이게 맞는 거지. 뜯는 방법이 맞는 건데. 아, 나 헷갈리네.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뽑는 방법, 꺾는 방법 둘 다 올바른 죽이는 법. 그러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잖아. 꺾는 게 맞아. 아니요, 뜯는 게 맞지. 그 뜯는 게. 뜯는 게 맞아. 뜯는 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뜯지 않고. 아, 그걸 줘보라고요? 해고를? 안 돼요. 꺾는다. 죽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라인하츠님 죽었으니 여기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죠. 아니, 제로부터 하시면서 5,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해골 안 줬어요. 해골 주는 거는 아무 반응 없었어요. 백회색 가루를 얻었다. 오케이. 꽃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제대로 죽이면, 제대로 죽이면 나도 죽기 때문에. 아, 그걸 남기야. 가루를 준다. 철창의 틈으로 백회색 가루를 넘겨주었다. 누군가 가루를 빠르게 낚아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없어. 그게 없다고. 그게 없으면 빨아들일 수가 없잖나. 문을 열어준다. 아니, 단순히 지금 세 장을 넘기려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세 장은 내가 집어 던졌어도 됐잖아. 어둠에 숨겨두었다. 아, 일단 세이브. 어둠이면 여기잖아. 아닌가? 어, 여기 아까 방금 잠깐만. 오키도키오. 물은 머리뼈가 봉인한다. 머리뼈가 들어있다. 머리뼈를 세 개나 얻었네. 여기다 놓으면 되는겨? 그런겨? 뭐야 또 이거? 뭐 또 방향이 있어? 정면. 이거 설마 다 돌려야 돼? 아닌가?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쪽 봤다 저쪽. 아, 뭐지? 뭐지? 어떤 방향으로 놔야 되는 거야? 뭐지? 어? 머리뼈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이라고요? 왜? 왜 때문에? 그 이유가 뭔데? 이 무슨 규칙이 있나? 일단 이건 아닌 건가? 뭐지?
뭐지? 그러니까 왜 하나가 없는 거야? 하나 새로 얻어야 되나? 왼 윗줄이 오른쪽 거 정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걸 알려줘요. 왠데? 난 지금 이해가 안 가. 왜 얘가 정면이어야 되는데?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는 거다? 얘네는 마주치고 있는데?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얘는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인데? 여기서부터 보는 건가? 가운데서부터? 정면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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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그럼 얘도 정면이네. 그렇게 치면 가운데서부터네. 그런 거네. 여러분들 파악하고 얘기하는 거 맞죠? 지금 원래부터 알고 있어서 지금 스포하는 거 아니죠? 나 왜 자꾸만 그럼 지금 해골 하나가 또 어딨지? 근데 웬만하면은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걸로. 조금 아시거나 뭔가 눈치채셔도 그러니까 스포가 아니더라도. 어? 뭐야? 시든 꽃잎도 얻을 수 있네? 왜냐면 제가 여러분 채팅 보고 그대로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헤매는 맛도 좀 있고 그래야 되지. 내가 그냥 왠지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뭔가 있는데 제가 놓치고 가서 뭘 그러니까 지나친 거 그런 거는 섭님 아까 뭐 있었어요 이런 건 알려주셔도 되는데 뭔가 뭐 해야 돼요 아니면 뭐가 맞아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쭉 지켜보시다가 진짜 제가 도저히 모르겠다 싶을 때 그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든꽃잎. 시든꽃잎은 어디다 쓰는 거지? 시든꽃잎은 어디다 쓰는 거야? 어?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야, 뭐야 15초 또 뭐야? 아 뭐야 뭔데? 야 일단 나가 잠깐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임은 그렇게 자주는 못해요. 성터의 중심에서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 아 이거 오케이 아 저장 제 게임 채널이 따로 있으니 깨룡 여러분들 왓썹 게임 검색하시면 제가 그동안 게임했던 수많은 게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여기는 그러면 왼쪽을 향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당긴다.
하얀 꽃이 비 오면 빛난 데 쓰니 비 오게 해보라고요. 내가 제가 뭐 신입니까? 비 오게 하게. 네가 비가 와야 오는 같다 하는 거지. 야. 다른 방 가면은 안 쫓아왔었잖아. 왼쪽 아레바 아우 럭셔리온. 자 와라. 됐다. 뭐야 얘네? 금붕어야, 올챙이네. 올챙이야. 아빠가 죽어버렸어. 미안하다. 야, 아까 그 개구리 애들인가 봐. 안 돼. 그 개구리 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뱀한테 먹혀서 죽어버렸어. 네가 죽였어. 진짜 죽여버려 저거. 짱나네. 왼쪽을 향해 돋는다. 럭셔리온. 내가 지금 내 내가 지금 내 스스로 그의 자식들한테 부모의 원수를 갚게 하려고 죽은 거 지금 이 난리를 친 거야? 와 일단 세이브. 뭐야 의자 왜 의자가 부르르 떨렸는데? 시든꽃잎, 너네 아빠를 살리렴. 안 되나? 뭐 해야 되지? 한 번 더 말 걸면 나 죽잖아. 빨아들일 거, 빨아들일 거. 빨아들일 거. 빨아들일 거. 브리디아스님은 그런 말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져간다. 아하. 여기에 물을 담아서 갖다 주면 되나? 말 걸지 마. 물을 넣는다. 안 돼? 뭐지? 뭐지? 야, 기분 좋냐? 어디로 가야 되지? 저 물을 어디다 써야 되지? 물이 든 병, 시든 꽃잎.
네페시님 뭔가 좀 수상적인데? 네페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다 그게 어떻게 다 맞지? 원래 이런 걸 잘하시는 건가? 빛나는 병. 그럼 빛나는 병을 갖다 주면 되나? 안 되는데? 저장했어요. 빛나는 병을 들고 아까 어두운 방을 가는 건가? 하얀 꽃은 비가 오면 빛난다고 했지만 물 속에 너란 소리는 없었잖아. 그 나는 비가 오기만 나는 기우제를 지내야 되나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지. 진짜 그런 이해력이 좋으신 분이시거나, 어. 아니면 스포거나. 아무것도 떨어져 있지 않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힌트도 주지 마세요. 이제 그게 다 마저 떨어지니까 너무 스포건 아니건 간에 제가 진짜 하다하다가 막 안 될 때 혹시 뭐 어휴 뭐야 혹시 뭐 뭔지 아시는 분 아니면 뭐 생각나는 거 있는 분 했을 때 그때 알려주세요. 뭔데? 왜 죽었는데? 그냥 뭐 아닐까요? 이거 하지 말기 이제부터 알았죠? 그게 너무 다 맞아서 소름이야 지금. 다시 가봅시다. 어, 너무 안 보이는 미로잖아. 어, 이제 따라가자. 너 어디 갔니? 비치 파이프를 얻었다. 넌 뭔데? 여기까지 왔어? 해지마. 뭐야? 관이야. 잘못했어요. 나 그냥 피치 파이프 하나 주워가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병을 떨어뜨렸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열렸다. 소장, 소장.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비치 파이프를 얘한테 주면 끝나게. 오, 저절로? 책이 다쳤어요. 얘한테 주면 이제 드디어 끝나겠죠? 야야야 야야 야, 뭐 아 약장이 이 새끼. 아 이건 내 거다 내 거. 누군가 감옥 안쪽으로 사라졌다. 옆 감옥에서 누군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모처럼 애써 숨겨놨는데 열쇠가 열렸다. 즐거운 과자 만지기? 만들기. 만들기.
손에 잡힌 무언가가 있다. 가져간다. 헉! 구두! 피를 씻어내. 구두 안 신어보니? 안 신어볼 거거든요. 닦는다. 구두의 피가 씻겨나가 투명해졌다. 우와 이거 대박이다. 물이 빨개졌어. 우와 나 지금 무서워서 올챙이한테 올챙이 옆으로 안 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뭐야 깜짝이야. 아 나 진짜 지금 저장하러 가고 있잖아. 에이 모처럼 이 열쇠가 이 문을 이 구두이 이 씻어이 이 오 저 목이 없네 저 여자애. 이 안 안 신어이 울증이 이 다가이 이 투명해지고 물이 빨개 이 나가면 또 해골이. 야 이렇게 바로 온다고? 잠깐만. 아 레드핑크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레드핑크맘님 생일 축하드려요. 잠깐만 얘를 여기서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이 해서 여기서 이 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아니면 이 아, 잠깐만 아 일단 열고 자 이 나가이 에 문 열어이 가지고 이 먼저 저장이 이 저장이 아직 그럴라고 저장하려고 저장을 먼저 합니다. 다시 가서 씻으러 갑니다. 이제 미쳤나봐. 야 도망갈 시간은 주라고. 그 저장했지. 어 뭐야 여기서 피해도 돼? 야 이 쉬운 걸 아니 이 쉬운 걸 못했다고? 아 진짜 이제 나 어디로 가니? 아쿠마님 감사합니다.
빨간 구두를 빨간 구두 역시 색이 없는 구두로 지나갈 것. 오, 우와. 비켜. 난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란다. 어? 그냥 가면 되겠군요. 9, 8, 7, 6, 5, 4, 3. 아, 좋아. 산산이 부서졌어. 어, 저 옆으로 갔으면 뭐가 있었을까? 안녕? 친구라는 건 대체 뭘까? 그녀를 죽이지 않아. 왜냐면 그녀는 나를 이병에서 구해줄 테니까. 나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했다. 뭐지? 정체불명의 뼈가 대량 붕대와 소독약 두통약인가? 아니야. 수면제 진정제 성대를 약 작은 병 붕대와 소독약 고기 덩어리. 우와, 눈알이, 눈알이, 눈알이. 아, 왜 바로 바로 내려가야지. 기다려봐. 최적의 동선으로 가는 거야. 와, 야, 필하다. 야, 내가 바로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막을 하냐? 와, 진짜 얍실하네. 최적의 동선이었다고. 아, 좋아, 침착해. 아, 눈알들의 최적의 동선이었다. 침착해, 침착해.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조금만 침착하면 돼. 누구나 할 수 있어. 야! 아, 둘이서 양쪽을 막으면 어떡하냐. 아, 쟤만 살짝 떨구면 될 것 같은데. 어? 나를 죽이는 약이라고 쓰여있다고? 제 인형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돼? 그럼 너무나 편한. 아, 못 가잖아. 어? 가네? 머리 없는 인형.
뭔데? 머리 없는 인형이랑 쟤를 합쳐주는 거지. 여기서 합쳐주면 되잖아. 안 돼? 나이스! 완벽스! 나이스. 소지품 끼워 맞춘다. 야, 나 저장하고 싶은데. 고양아. 아이고 했더니 저를 부르셨나요? 아이고님. 재미지시다. 여기 색깔이 다 변했어. 오, 얘네 다 죽었어. 꽃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겨져 있어. 시계가 먹었어. 시계가 작고 귀여운 병 줄까? 우와, 시계가 먹었어. 말 걸어볼까? 만진다. 시계가 꽃을 먹고 있다. 헤헤헤. 안 죽었지롱. 이 멍충아, 두 번 당할 줄 알고? 어디를 가야 되지? 인형을. 오! 엄마는 나를 버리려고 했다. 아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빨간 풀들이 매달려 있다. 뭐야? 뭐야? 뭐 해야 되나? 양쪽에서? 나를? 갑자기? 야, 뭐 해야 되냐? 고양이야. 내려갈까? 아, 여기다! 그렇지. 내려간다. 저기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돌았잖아요. 돌아본 결과 뭐가 없었으니까. 핏자국. 그냥 내려와 봤더니 인형이 있었던 거지. 내 방으로 오렴. 예, 이주연님 들어가세요. 오, 고양이! 검은 고양이 시체가 있다. 문을 연다. 뭐야? 죽었었나봐, 여기서. 나는 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녀의 몸을 받기로 했다. 그녀의 몸으로 살기로 했다. 잘 됐네. 그야, 우린 친구니까. 나한테 몸 주는 거 맞지?
친구니까. 그래서 오늘도 놀러 온 거지. 그렇지, 비올라? 하반신이 없는 소녀. 저장. 울지라고, 울지라고, 울지라고요, 울지라고, 울지라고요, 울지라고요. 오, 두구두구두. 오, 막 막어. 네가 나를 못 들어가잖아. 택키택키. 그러니까. 야, 막어. 날 막어. 깼다 깼다 깼다. 탈출 탈출. 잘 놀고 갑니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편지를 얻었다. 어제는 소리쳐서 미안했단다. 숲속엔 마녀가 살고 있고 길을 헤매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서 말이야. 그 친구의 집이 숲 근처라고 해서 걱정이 되었지 뭐니. 그 친구 엘렌이라고 했던가? 그의 집에. 그의 집에 뭐요? 그의 집에 뭐요, 아버지? 장미의 작은 벽 속에 약을 뿌렸다. 그렇지. 아. 어. 아빠인가? 비올라. 비올라구나.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고. 다행이다. 네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길래 숲속을 찾고 있었단다. 어찌됐든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비도 오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어? 우와. 뭐야. 떨어져 있어, 비올라. 엄마, 엄마. 헐, 헐.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간다고? 저렇게 하반신이 없는 아이가 쫓았는데 그거를 총으로 머리통을 두 방 쏴서 박살내놓고 이렇게 시크하게 돌아선다고? 진짜 마녀는 누구였을까요? 진짜. 어? 야. 진엔딩도 바로 볼 수 있고 진엔딩을 봐야 복선이랑 이야기가 전부 풀리는데. 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알려주세요. 어차피 깼으니까 뭐. 처음에 곰돌이 얻은 방 빼먹었다고요? 진엔딩은 집에서 탈출할 때 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칼이 어딨어?
도망칠 때 나가기 전에 곰돌이 방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나가세요. 곰돌이 방이 어딨어? 장미 자르기 전에 맨 초반에 아무것도 안 하고 3시간 정도 놔두면 엔딩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그건 안 할래. 그건 안 해. 현관으로 나가지 말고 오른쪽 방으로 가서 집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열어보라던 서랍으로 가세요. 뭔지는 알겠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죽어요. 아시겠죠? 잠깐 물 좀 떠올게요. 심쿵. 방심하심 안 된다면서요. 크크크. 노세이브를 하면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노세이브로 이걸 어떻게 깨요? 심쿵! 방심하시면 안 된다면서요. 크크크. 감사합니다. 자,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서 가서 야이씨 막지마. 가서 일로? 여기? 왔는데? 어디야? 아유 진짜 아 그 윗방 아까 거기서 윗방? 아야 아유 왜 들어가냐 거기를. 잘 왔는데. 막 쫓아올라 날아올라면 막 콜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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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를 얻었다. 됐다. 이러면 돼요, 이제? 나이프로 하나? 아니네. 했어. 자, 보자 이제.
어? 아빠가 없고 엘렌이? 끈질기네. 대체 언제까지 쫓아올 셈이야? 어차피 그만 곧 죽을 텐데. 아이 집안 짱나 진짜. 돌려달라고? 싫어. 이 몸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잖아. 이미 나한테 준 몸이잖아. 웬 내가 돌려줘야 하는데? 바뀐 거구나. 우와! 우와! 개소름! 안 그래? 비올라. 우와! 나를 불쌍히 여겼었지. 아파서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를. 그래서 마법으로 우리 몸을 서로 바꿨어. 하루만이라고? 그런 약속한 적이 있었던가? 내 힘으로 나를 가둔 건 놀랐지만 쓸데없는 짓이었네. 그치만 저 집은 내 거잖아. 내가 죽을 리가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러기에는 되게 많이 죽었는데요. 아, 라인 하르츠님 감사합니다. 주인공한테 호감 주지 마세요, 쓰레기니까. 저 집은 계속 나를 안내해 주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지. 아직도 안 죽었어? 내 몸이긴 해도 진짜 끈질기네. 아, 혹시 아빠가 신경 쓰여서 못 죽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 비올라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다는 거. 비올라의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걸? 다정한 사람이네. 직업은 사냥꾼인가? 일부러 편지까지 챙겨주고 좋은 아버지네. 네가 없어지고 난 뒤부터 죽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구나. 걱정 마. 내가 비올라의 목까지 사랑해줄 테니까. 비올라의 목까지 전부 사랑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비올라. 아, 비올라 아빠구나. 비올라구나. 괜찮니? 어디 다친 곳은 없고? 뭐야 대체? 안 돼. 오지마 이 괴물아. 아빠. 그러니까 아빠한테 죽은 거야. 야. 뭐 이렇게 슬프냐. 아, 고양이. 아, 마녀의 집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끝났네요. 그렇게 플레이 타임도 길지 않고 아주 히든 엔딩은 키자마자 1시간 동안 플레이 안 하면 나오긴 하는데 1시간 동안 켜놓고 너무 잡담하고 있자고? 그럼 아까 그거 알았으면 아까 미리 켜놓고 그냥 계속 잡담하고 있을걸.
참고로 가만히 3시간 있으면 보는 엔딩은 비올라가 그 몸으로 죽어서 힘을 잃어 탈출하는 엔딩일 거예요. 뭐 이제 다 말하셔도 돼요. 이제 또 이제 더 안 할 거니까.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마무리 해야죠. 노 세이브 노 다이로 하면 나오는 내용이 저 고양이가 악마라는 거예요. 마녀에게 힘을 주는 악마. 아 그럼 방금 그 고양이가 있었던 나왔다가 사라진 것도 어떻게 보면 비웃고 간 거네? 난 또 안쓰러워서 애가 와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와 고양이도 완전 악마였네. 나쁜 놈이었네. 고양이가 악마고 비올라가 악마랑 계약해서 마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앨런을 지켜준 것도 비올라였어.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최고 난이도 해줬으면 해요. 안 해요. 굳이 최고 난이도로? 차라리 다른 게임을 이지로 두세 개를 더하고 말지. 비올라의 혼은 악마인 고양이가 가져간 거야. 아까 그 고양이가 와서. 최고 난이도는 그냥 새로운 게임이에요. 2부. 그러니까 2부도 한번 해보고 싶네. 뭔가 동심이 와장창 다 깨지는 기분이네요. 고난이도로 하면 보지 못했던 대사들이 추가돼요. 괜찮아요. 안 궁금해요.